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로 5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사야 60장 본문의 말씀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오늘 한날도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주님 이 땅에 오시기 BC 7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선지자가, 물론 너희는 현실적으로 또 눈에 보이는 일들로는 멸망하고 망하고 그러지만은 언제나 너희는 여호와를 소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이 날마다 일하고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보는 현실과 사실은 우리 가운데 고통과 고난스럽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리라. 오늘도 우리가 육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일들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전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어나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 일어나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 우리가 함께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의 언어는 성경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죽는다, 산다 이런 말도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용하는 말과 성경에서 하는 말이 다르잖아.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여기 죽음은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쓰는 말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어나라라는 뜻은 무슨 말일까? 이 한 말씀을 전까지 풀어보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 일어나라는 뜻은 무엇일까? 첫 번째,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회복을 촉구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하라, 다시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일어나라는 말을 쓴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7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일어나라 그럽니다. 일어나라. 이건 단순히 우리가 앉았다가 일어나라라는 이런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 죽은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 그건 다시 살아나라. 다시 살아나라. 그렇습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일어난다. 사도행전 9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요파에서 여신도 다비드가 죽었다는 말 듣고 그에 가서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다비다를 향하여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역시 다시 살아나라 그랬습니다. 공통점은 다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사는 것을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 시대를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은 정말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던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일어나라 라는 얘기는 뭐냐,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다시 일어나라, 영적인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인간의 문제에 관하여 진단한 답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답은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다 해결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빛은 너의 빛, 너에게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거든. 그래서 일어나라라는 첫 번째 말씀은 영적인 회복을 촉구하는 거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멘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늘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뭔가 기도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터인데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 문제는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의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점검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너에게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일어나라는 뜻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영적인 다시 삶. 그래서 우리가 늘 뭐 시대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부흥이라는 게 크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리바이벌,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은 다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되돌아가야 되는 게 부흥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해서 사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모든 근원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주께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리바이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게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세상 사람들은 자꾸 다른 길을 가고 새로운 길을 가지만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모든 답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난 과거를 낡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오래된 것이고 근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것은 영적인 인식을 촉구한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회복을 촉구하고 두 번째는 영적인 인식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너에게 비치는 빛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즉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계 돌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한다. 아마 우리가 매일 새로운 날을 시작하면 우리에게 많은 세상의 소식들이, 그죠? 우리에게 시간시간, 뭐 예를 들면 오늘 날씨는 어떨 것이다. 그리고 혹시 뭐 주식을 하는 분들은 오늘 뭐 주식 시장이 어떻다.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식들을 듣고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식보다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건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는, 한나가 그렇게 아이를 갖기를 원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성경은 답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임신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해도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한나가 뜻을 바꾸자 하나님이 즉시로 임신하게 하더라. 좋은 말은 아멘 해야 되다.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더라. 그래서 아이를 가졌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죠. 그때 우리가 그 이후에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기 보면 한나의 믿음이 고백돼요. 그 핵심은 뭐냐? 한나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아무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행하심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저는 그 이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찬양과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태를 닫아도 아멘이요, 하나님이 태를 열어도 아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결국 한나에게 그
이를 통하여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진리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받아내려고 하는 고백은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부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요. 저는 오늘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기로 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임하였고 너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빼앗기고 큰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은 여호와를 인식하라. 하나님을 인식하라.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 모두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감각보다도 영적인 감각이 발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쌓으려고 많은 책들을 보면서 정말 책벌레라 그러잖아요, 그죠? 책을 보면서 지식을 연마하고 여식을 닦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책을 보고 지식을 쌓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성이 발달합니다. 지성이 발달하겠죠. 그러나 그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 더 많아질 뿐이지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지는 못해요. 인간의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인간의 지식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더 많은 인간들의 지식을 알 뿐이지 인간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영성이 자란다. 영성이 자랍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하면 지성이 쌓여져 가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우리는 영성이 자라서 그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발달하는 거죠. 네? 그것을 그러 아, 그 사람은 영성이 깊은 사람이구나. 영적인 진리가 그는 충만한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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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서 영성이 충만한 자가 되었어. 부는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을 알고 지는 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자. 오늘 하루도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는 진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영적인 분별을 촉구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는 오직입니다. 오직. 즉 세상은 세상의 일들을 할 것이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으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는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너는 세상과 사람은 세상과 사람의 일을 하지만
너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여호와는 여호와 일을 행하리니, 여호와는 여호와의 뜻을 이루리니. 너는 오늘도 세상 가운데 세상과 사람으로 낙마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행하심을 알아라. 영적인 분별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것을 영적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세상과 사물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만 많은 성도들이 오늘도 세상 소리에, 사람들의 소리에 마음이 온통 빼앗겼어. 그게 파묻혀 살아갑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통 세상 소리와 사람 소리로 가득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캄캄한 가운데도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똑같은 본문이죠. 이사야나 사도 바울이나 시간이 달라도 그들이 처하는 환경은 달라도 진리는 똑같은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오늘도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인지를 아셔야 된다. 무엇이 허상이고 무엇이 실상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세상의 지식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영적인 회복을 촉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영적인 인식을 촉구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촉구해요, 여러분. 오늘도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분별을 촉구한다. 오직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오늘도 하루 우리가 세상과 사람 가운데 살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서 오늘도 진리로,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도 생명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